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6월 소식을 전해드릴 행정지원과 김영선입니다. 협지분권과 김관영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조금은 심울했던 상반기였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쳤던 마음과 침체됐던 경제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해야겠죠. 강서 까치뉴스 2호로 강서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소식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제일 먼저 3페이지 코로나19 특집 기사인데요. 복잡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강서 까치뉴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별 신청 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은 지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도 있습니다.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5월 25일부터 시작했고 방문 접수도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체크해 주세요. 관영 씨. 네. 여름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름맞이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여름맞이 준비요? 네. 아니 여름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름을 맞아 지켜야 하는 여름철 안전수칙과 행동요령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서 까치뉴스 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황별 행동요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는 여름철 침수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배수 불량이나 도로 침하, 상수도 누수 등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전화해 주시고요. 특히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나 저지대에 위치한 가정은 침수 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도 10개를 추가해서 총 72개소에 설치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시원한 그늘막에서 더위를 잠시 피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아직 계획을 못 세운 대학생분들이 있다면 여기 주목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알바 구하기도 힘든 요즘 여러분을 위해 강서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 행정복지 분야에서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라서 그 이후에는 개인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어떤 알바인데요? 관영씨 빨리 알려주세요. 네, 강서구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운영하는데요. 구청,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과 복지 분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근로기준법 강의, 강서구 시설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강서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그리고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독서 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터치 모니터, 영상 전화기 등 91개 제품을 지원합니다. 음악, 춤, 요리 등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을 위해 강서구가 다양하고 실속 있는 강서 평생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인기 있는 강좌들은 금방 마감이 된다면서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까치 뉴스 보면서 남성 요리 강좌 찡해놨거든요.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 뉴스 6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상 소개드리지 못한 소식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와 마을 세무사, 그리고 찾아가는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등 알아두면 좋은 알짜배기 소식들 지면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옷이 가벼워지는 6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마음만큼은 쉽게 가벼워지지가 않네요. 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저희 강서구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 김영선, 협치분권과 김관영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